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눈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서 동네 안과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한밤병성일 수도 있다고 해서 더큰 병원 갈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분들 계신 세브란스 병원 안과 외래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럼 세브란스 병원 안과 외래 예약을 잡아볼게요. 우선 세브란스 병원의 마이 세브란스 앱을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안과 병원 예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예약을 했더니 카톡이 왔네요. 진료 전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과 외래 첫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병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 바로 도착 확인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음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진료 관련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니 도착 확인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출력된 종이 순서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 쉽죠? 예약 시간이 교수님을 보는 진료 시간이 아니라 예진 시작이라고 하네요. 그럼 미리 와서 기다리지 말고 예약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게 좋겠네요. 우선 수납 번호표를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안과병원 첫날이기 때문에 초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초진 등록은 제가 가지고 온 진료 의뢰서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PD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손님 예진실로 들어오세요. 네. 도착 확인 용지 확인하겠습니다. 성함과 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제 이름은 손실로 등록번호는 안과가 처음이셔서 안내 드릴게요. 적혀 있는 대로 예약 시간은 예진 시작 시간이고요. 처음 오셔서 도착 확인해서 요 종이 나온 순서대로 매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당일 검사, 당일 진료이기 때문에 보통 두세 시간 소요되고요. 요 종이 적혀 있는 대로 오늘 진행해 주시고 발 모양 맞춰서 줄서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진 끝났습니다. 바닥에 검은 선 따라가시면 문진실 있어요. 번호표 뽑고 번호대면 들어가시면 돼요. 문진은 진료실에서 교수님 진료 보기 전에 환자의 상태와 건강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처방하는 절차라고 해요. 초진 시에만 하는 거니까 두 번째부터는 패스입니다. 검사 접수 번호표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검사 접수로 한번 가볼게요. 도착 확인증 주시겠어요? 네. 1번 막막 검사실 앞에서 대기해주세요. 검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진료실로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걱정됩니다. 진료실은 도착 확인 종이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제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십니다. 네. 드디어 제 차례네요. 진료 잘 받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약하실게요. 진료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총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대기 시간은 조금 있지만 검사를 시작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교수님 진료를 보는 데까지 하루에 원스톱으로 다 해주는 대학병원은 흔치 않잖아요. 저는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세브란스 병원 안과 여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안과 외래를 경험해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이라 검사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막상 순서대로 해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진료 잘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